네, 평론가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네, 예. 좀 제가 시간을 좀 썼습니다. 평론가님 시간. 아닙니다. 괜찮습니다. 예, 예, 예. 그 여러 가지 문제를 오늘 준비해 오신 걸로 알고 있는데 일단 좀 핫한 문제부터 좀 들어갈까요, 평론가님? 네, 네. 그 코인하고 가상자산 시장도 좀 상당히 잘 알고 계시는 분이라고 저희가 알고 있는데요. 네, 네, 네. 이것이 왜 이렇게 정치권과 연계돼서 문제가 네. 나타나는 건가요, 이게요? 어떤 일단 구조일래? 저는 네. 예, 가상화폐라는 말을 굉장히 싫어하고요. 그래요? 예, 코인이라는 게 사실은 화폐의 기능을 하지는 못하지 않습니까? 네. 그거는 가상자산일 뿐이죠. 뭐 사람들이 그게 가치가 있다고 믿는 가상자산일 뿐인데. 그렇죠. 사실 이게 뭐 굉장히 어려운 기술. 네. 뭐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코인을 만드는 기술을 사실은 어느 정도의 그 프로그래밍 실력, 그 다음에 네. 이 업계의 어떤 업력만 있으면은 거의 뭐 다 만들 수 있다라고 보면 돼요. 그래요. 그리고 돈만 주면 다 만들어줘요. 그래요. 네. 예, 그렇습니다. 매달만 네. 주면 다 만들어주는데. 네. 이 문제는 뭐냐면 이걸 만든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이걸 그렇죠. 어딘가에 팔아야 되겠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아. 이제 거래소에다 그걸 상장시키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아. 이 사람들은. 그래서 로비가 막 들어가는구나. 그렇죠. 그게 이제 우리나라의 거래소에는 뭐 업비트, 비서, 뭐 코인원 등 이런 거래소가 있는데. 네. 이게 공기업이 아니에요. 민간기업입니다. 순수하게. 네. 아. 따라서 여기에 상장시키는데 뭐 특별한 어떤 규제라든지 법이라든지 뭐 네. 이런 게 없어요. 다시 말해서 그 기존에 그 이런 회사들이 어떤 입맛에 따라서 상장을 시켜줄지 네. 아니면 상장을 갖다가 폐지할지를 갖다가 결정하는 권한이 오직 이 민간 회사에 있는 겁니다. 네. 아... 따라서 거기에는 무법시대니까요. 네. 누구의 힘이 작용하겠어요? 권력자의 힘들이 작용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사실은 그래서 제가 그 한 몇 개월 정도에 네. 강남에 한 카페에서 사람을 만나기로 해서 기다리는데 네. 이 업계 종사자들끼리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 옆자리에서요? 내가, 네, 내가 누구누구를 알고 있는데 아... 이거 상장시켜줄 테니까 그럼 뭐 자기한테 뭐 얼마를 뭐 이런 얘기들을 갖다 카페에서 공공연하게 할 정도니까 상장이 되면 그게 뭐 몇십 배 이상 뛰겠네요. 예를 들어 아, 그렇죠. 그 뭐 그 뭐 테라 그 사태에서 봤듯이 예. 뭐 경우에 따라서는 뭐 몇 천억 몇 조 단위로 왔다 갔다 하니까 진짜 배팅할 만하겠구나 그 사람들은 에, 진짜 이런 정도면 이게 중요한 건 뭐냐면은 그래서 이 권력자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있으니 어떻게 보면 이들 업체의 존폐를 가른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게 들락날락거리면서 로비하고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코인들이 상장이 됐다가 네. 뭐 없어지기도 하고 뭐 빈번하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아. 어떤 사기라든지 예. 그 피해자들이 속출하는 그런 바로 그런 이유가 아닌가 싶어요. 이게 예. 그러니까 주식시장 그나마도 정상화가 많이 됐잖아요. 여러 가지 사건을 그래도 문제가 있지만 그렇죠. 일단 한국 거래소 같은 거는 뭐 현재 상태에서는 공기업이 아닙니다. 공기업이었다가 민간기업이었다가 왔다리 갔다리 하고 있는데 예. 공기업은 아니지만 공공성이 그래도 확보가 많이 돼 있죠. 정부의 규제도 거기에는 강하고요. 네. 법으로 규제가 되고 있는데 네. 사실 코인 시장 같은 경우에는 그런 것들이 아직 미진한 상황이어서 그래서 네, 예를 들면 이제 코인 지금 우리 저 평론가님이 정확하게 지적해 주신 것 같은데 네네 그 뭐 심지어 몇백 배 뛰는 이 코인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것을 예를 들면 상장시키기 위해서 권력자들의 압박과 압력 그래서 그렇죠. 많은 국회의원과 보좌관 또 네. 그 국회의원의 아들 딸 뭐 하여튼간에 그렇죠. 이 다 네. 코인을 코인과 연루돼 있고 네네네 그렇다고 보는 것이 지극히 상식적이겠네요. 아 그러면 당연히 그게 뭐 그 어떻게 보면 황금알을 낳는 거위니까 상장만 시키면 황금알을 낳는 거위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국회에서 빨리 이런 규제 관련법을 갖다가 만들어야 되는데 안 만들고 있죠. 해야 되고요.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게 되면 우리나라 국회가 네. 자신들의 어떤 업무를 갖다가 완전히 등한시하고 있다. 아니면 아, 네. 거기에는 뭐 자신들의 이해관계들 어느 정도 있겠죠. 그렇죠. 뭐 이런 것들이 작용을 해서 네. 이게 어떻게 보면 무풍지대로 남아 있는 게 가장 큰 문제가 되겠죠. 애플은 서민들, 빨리 전수조사해. 뭐 청년들만 예, 예 말씀하시죠. 예. 예, 청년들만 손해를 보는 거고요. 피해를 보는 거고. 아, 예, 제가 생각하기에는 뭐 국회의원들이 입으로 자신들이 뭐 전수조사에 동의를 했다고 하니까 자신들뿐만이 아니라. 자신들 직계 가족에 대한 어떤 전수조사를 지금 할 필요가 있지 않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애꿎은 청년들만 피해보는 거군요. 네네네. 하여튼 그러니까 지금 전수조사 하다 보면 뭐 막 튀어나오겠네요. 그냥
아들, 딸, 며느리, 뭐 손주까지. 이거야 아니 복마전일 것 같아요. 사실. 그래요? 예예예. 예, 예. 알겠습니다. 네네. 자 그러면 저 소금이 요즘에 말이죠. 그 네. 천일염도 지금 뭐 사재기 일어나고 폭등이 일어나. 아, 죄송 폭등이래요. 죄송합니다. 네. 높이 가격이 오르고 있다 그러는데 네네. 이게 일본에서 후쿠시마 오염수 투기를 하겠다. 네. 그러면서 지금 시험 방류까지 하고 이거 하게 네. 되면은 네. 이 현상이 경제 전반에 상당히 영향을 미치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이거? 아 당연하죠. 지금 네. 소금값이 폭등하고 있잖아요. 예. 지금 소금이 아니라 황금이 되고 있습니다. 네. 아. 그러니까 요즘 소비자들이라든지 뭐 어시장 상인들이 대표적인데요. 네. 사실 일본 오염수 방류로 인해 시름에 빠져 있는데. 네. 사실 오염수 방류하실 때는 필수 조미료잖아요, 소금이라는 건. 글쎄 말입니다. 네. 그걸 갖다가 안심하고 먹을 수 있을까 하는 어떤 국민적인 불안들이 증폭을 하고 있다라고 봐야 되는 거고요. 네. 그럼 천일염 가격은 두 달 전만 해도 20kg 한 포대 17,000원 정도에 거래됐어요. 네. 근데 제가 어제 온라인을 돌아봤습니다. 온라인에서 예. 과연 얼마나 거래를 하는지. 네. 이게 근데 20kg 한 포대에 55,000원 이상을 더 한 대 구할 수가 있어요, 온라인에서. 와, 두 배로 뛰었군요, 지금. 두 배가 한 세 배 정도 떴다고 봐야 되겠죠. 아, 17,000원이었으면 예. 55,000원, 세 배군요. 예. 그럼 뭐, 일반적으로는 천일염 가격이 최근 두 달 새에 최소 뭐 60% 넘게 올랐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60%가 아닙니다. 네. 그리고 제가 보낸 그 자료도 있을 텐데 보통 예. 수염은 아주 싼 가격으로 공급을 하잖아요. 네네. 근데 한 대 수염마저 가격을 올리고 있습니다. 그래요. 근데 이게 사실 이거는 네. 소금 문제, 천일염 문제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좀 어떻게 전체 수산업으로 보게 되면 극히 조그만한 일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네. 만약 오염수 방류가 본격화한다면 예. 사실 소금만이 문제가 아니죠. 어떤 게 우리 있을까요? 수산업 자체가 완전히 초토화될 수가 있는 거죠. 예. 가령 뭐 우리나라 연안에서 잡히는 생선들 네. 뭐 이런 생선들을 갖다가 일반 소비자들이 겁나서 쉽게 먹겠습니까? 저도 못 먹을 것 같아요. 네, 그렇게 되면 그 수많은 생선들 어떻게 할 거예요? 또. 지금 일본에서는 후쿠시마현에서 한 것들 수출 못하잖아요. 예. 자국에서도 안 먹고 수출도 못하고 네. 똑같은 일이 발생할 수도 있다는 거죠. 한국 수산물에 대한 사람, 그 한국 소비자들은 한국 수산물도 뭐 거의 겁내서 못 먹을 거고. 네. 그렇다고 해서 그걸 수출할 수가 있겠습니까? 수산업뿐만이 아니죠. 양식업은 어떻게 되겠어요? 인근에서 하는 양식업도 문제네요, 진짜. 아. 그렇게 되면 그것뿐만이 아니죠. 그 수산물을 운송하는 운송업체들. 그렇죠. 그렇지 않습니까? 어시장의 상인들. 예. 수많은 식당들. 네. 이거 어떻게 할 거예요? 이게 아주 단순한 문제가 아니라는 얘기죠, 사실은. 이거 굉장히 깊게 생각해야 될 문제가 되는 겁니다. 같은 경우 우리나라 경제 안 좋은데. 네, 그렇습니다. 이게 단지 수산업만 황폐화된다고 볼 수 없는 게 네. 우리나라 그 자영업자들이 생선을 갖다가 뭐 생선을 그 주 업종으로 해서 가령 네. 뭐 파는 데도 있지만은 네. 생선 요리라든지 맞습니다. 아니면은 저기 뭐야 그 새우젓이라든지 예, 아 새우젓 그렇잖아요. 있네. 새우젓도 있네. 네, 새우젓도 있죠. 굴젓, 뭐 새우젓. 이거 다 어떻게 할 거예요? 이게 그 완전히 초토화된다라고는 얘기할 수는 없겠지만은 네. 그래도 먹는 사람들이 있겠죠. 네. 그렇지만 국민적인 어떤 불안감이 작용을 하게 돼서 예. 만약에 그 수요가 10%만 줄어든다고 하더라도 네. 최소로 한 10%만 줄어든다고 하더라도 가격 폭락은 이미 예정되어 있는 거고요. 네. 그 산업 자체는 어떻게 보게 되면 황폐화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망한다고 봐야 되는 거네요. 네네. 하, 이해를 못하는 정권입니다, 정말. 아무 소리도 안 하고 이걸 갖고서 뭐 과학적 근거가 있으면 괜찮다. 또 오염수를 자기는 마시겠다. 예, 그렇죠. 한 국가의 총리가 오염수를 자기는 마시겠다. 이게 지금 사실은 이게 그 천일염 사태에서 보는 것처럼 네. 그게 과학적 근거가 있든 없든 네. 사실은 국민적인 어떤 우려가 깊어지면은 네. 이런 폭등 사태가 벌어질 수가 있는 겁니다. 네. 또 마찬가지로 이런 우려 사태가 있어가지고 수요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5%에서 10%만 줄어든다고 하더라도 네. 그 산업 자체는 거의 망한다고 봐야 되는 거예요. 단순히 가격이 5%, 10% 하락하는 게 아닙니다. 네. 수요가 줄어들면 가격은 그 이상으로 폭락을 하는 거예요. 그러네요. 지금 천일염 사태에서 봤듯이 수요가 원래 평균보다 조금만 높아지면 가격은 폭등하게 돼 있는 거거든요. 당연히 네. 그렇지 않습니까? 네네. 그러니까 수요가 단순히 뭐 5%에서 10% 줄어듭니까? 가격이 5%에서 10% 정도 하락할 거다라 이렇게 보는 거는 네. 굉장히 나이브한 생각이라는 거죠. 하,
알겠습니다. 아, 네네. 끔찍한 얘기네요. 그 저 문제는 최근에 하여튼 보도들이 많이 나오는 것 같은데 그 네. 청년 도약계좌 출시됐다 그러는데요. 네네네. 이거 청년들한테 많이 도움이 되는 겁니까, 평론가님? 아니 지금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네. 이게 대통령 공약 사안입니까? 그렇죠. 네. 윤석열 대통령이 대선 공약으로 1억 원 계좌를 만든 얘기를 했어요. 맞아요. 네. 그 당시에는 사실 이게 청년 도약계좌라는 게 의미가 있는 게 뭐냐면은 네.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하나는 예. 비교적 높은 금리를 주는 거. 네. 그다음에 두 번째는 정부 기여금 때문에 이게 의미가 있었다고 보는 겁니다. 네네. 당시에는 월 70만 원씩 저금을 하면은 맞아요. 정부 기여금을 최대 40만 원까지 준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대단한 거죠. 근데 이게 월 2만 4천 원으로 쪼그라들었어요. 70만 원이 2만 3천 원으로 쪼그라들었어요? 그렇죠. 1억 계좌가 지금 5천만 원 계좌로 줄어든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사실은 청년들이 이게 뭐 불만을 가질 수밖에 없겠죠. 네. 이게 뭐야 네, 그러겠네요. 나 네, 윤석열 그다음에, 찍었는데. 예. 어. 네, 그다음에 두 번째 이유는 이게 5년 만기예요. 네. 근데 적금을 들어본 사람들은 보통 압니다. 네. 그 적금을 만기까지 유지하는 게 얼마나 힘들다는 분들을. 오늘 힘들죠. 네. 왜 진짜. 그러냐면 보통 1년 적금짜리를 갖다가 만기까지 유지하는 그 비율이 70%고요. 중간에 깨고 막 그래요. 네, 저도 많이 이게, 깨봤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게 3년까지 늘어나면 만기 네. 유지 비율이 30%밖에 안 돼요. 네. 그런데 5년을 만기 유지하거나 네. 이게 몇 퍼센트나 이걸 만기 유지를 할 수 있겠어요. 네. 특히 만기 유지까지 못하고 중도 해약을 하게 되면은 예. 정부 기여금이 사라집니다. 이게 그러니까 그 이자들도 굉장히 줄겠죠. 그렇겠네요. 그러니까 이게 두 가지 이제 불만이 있는 건데 아까 네. 얘기했지만 정부 기여금이 쪼그라들었다는 거하고 네. 두 번째는 이제 만기가 너무 길어서 이걸 만기까지 유지해야 굉장히 힘들어서 네. 사실은 이게 5천만 원을 갖다가 만들 수가 있냐는 거에 의문이 있는 거고요. 실제로 지금 지자체에서는 네. 많은 지원금을 청년 금융 상품이 많아요. 아 그래요? 가령 뭐 예를 들어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은 경기도 청년 노동자 아예 아. 네, 이게 2년 만기인데 이재명 지사 때 만든 겁니까 이거는? 아니 지금 현재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거니까요. 아 김동연 지사가요? 네. 네. 그 전에도 아마 있었을 거예요. 네. 이게 매달 10만 원씩 저축하면 네. 경기도가 지원금으로 월 14만 2천 원을 추가 지원합니다. 그래요? 네, 이거 청년 도약계좌가 2만 4천 원 지원하는데 네. 경기도는 월 14만 2천 원을 추가 지원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런 걸 하지 청년 도약계좌 2년인데 네, 청년 도약계좌를 할 필요가 뭐가 있겠냐는 불만이 있을 수밖에 없는 거죠. 이거 왜 이렇게 그러니까 공약은 했는데 네네. 실현을 해야겠는데 현실성은 떨어지고 그렇죠. 또 금융기관에서 상당히 불만이 있겠네요. 당연히 이거는. 아니 금융기관도 불만이 있죠. 이게 사실은 연 6% 정도의 금리에 맞춰져 있는데. 네, 아우 높네요. 예, 이게 기본금리는 한 4.5% 정도예요. 원래 4%라고 했는데 이게 4%가 이제 기본금리가 너무 낮다라고 하니까 정부가 네. 압박을 해서 4.5%로 높인 겁니다. 예. 근데 이게 4.5%라는 게 은행 입장에서 보면 역마진이 생기는 거예요. 그렇겠네요. 아, 자기들은 그 적금 이자를 갖다 너무 많이 주니까 사실은 역마진이 생길 수밖에 없는 거죠. 이게 이제 불만이 있을 수가 있는 거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6% 중에서 4.5%는 기본금리고 네. 나머지 1.5%가 우대금리인데 아. 그러니까 이 우대금리를 갖다가 달성하는 게 쉽지가 않아요. 뭐 급여이체를 네. 한다거나 예. 아니면 뭐 자동이체 몇 건을 한다거나 카드를 얼마 정도 써야 된다거나 하는 그런 조건을 꼭 넣듯라고 은행에서 보면은 네, 그렇죠. 이게 연 6%라고 말은 하지만은 네. 실제로는 뭐 한 연 4.5% 주는 적금이라고 봐야 되는 거고요. 뭐 네. 은행 입장에서도 이제 그런 불만이 있을 수밖에 없는 거죠. 알겠습니다. 이게 금리는 점점 내려가는데 조달금리는 네. 이게 어떻게 보게 되면 역마진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자기들은 네, 그런 상황이에요. 네. 마지막으로 간단하게 아까 말씀하신 그 천일염 문제, 후쿠시마 오염수 투기가 이루어질 경우 우리 수산업과 네. 우리 전반 산업에 미칠 문제 다시 한 번만 좀 정리해 주십시오. 많은 분들이 채팅방에 그 얘기를 많이 하고 계세요. 지금요. 이게 사실 천일염 가격이 네. 올라가는 게 또 폭등하는 거는 네. 수요가 뭐 100% 200% 늘어서 또 올라가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수요가 5%만 올라가도요 예. 가격은 폭등하는 거거든요. 네. 반대로 따지고 보면은 우리나라 수산업 문제 이게 오염수 방류가 본격화가 돼가지고 네. 우리나라 국민 중에 5%만 수산물을 안 먹어도
다른 어류라든지 아까 예. 얘기한 장류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안 먹어도 가격은 폭락하게 돼 있다는 얘기죠. 네. 거기에 이제 관련 유관 산업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네. 운송 아까 얘기한 뭐 식당 뭐 이런 쪽들도 자영업자들도 예. 굉장히 큰 타격을 받을 수 있다라고 봐야 되겠죠. 지금 일본에서는 네. 이제 그 자기네들하고 밀착돼 있는 IAEA 보고서만 나오면은 7월 달에 네. 이것을 방출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얼마 네. 남지도 않았어요, 며칠. 네네, 네. 그렇죠. 아, 겁나. 벌써부터 뭐, 우리들 친구들 만나거나, 그 앵커께서도 그런 얘기 하겠지만은, 예. 만약 방류하면은 우리가 생선 먹을 수 있겠냐는 얘기를 갖다가 흔히 하잖아요. 못 먹죠. 이거 어떻게 먹겠어요, 정말. 그러니까 지금이냐라도 먹어서 뭐 이런 얘기들도 하고 하는데. 지금 빨리빨리 많이 먹자. 예, 어? 네,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그런 우려들이 현실화돼가지고 수요가 5%만, 10%만 줄어도 우리나라 수산업의 어떤 기본 토대 자체는 어떻게 보면 거의 완전히 망가질 수 있다라고 봐야 될 거예요. 알겠습니다. 네, 윤석천 평론가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주 목요일 날 또 뵙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